그럼 지금부터 신랑 박성훈 군과 신부 장유선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두 사람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의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장유선 양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마치고 다음은 하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다음은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양가 부모님과 오늘 이 자리에 축하를 오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신부 장유선양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우리 신부는 고개를 살짝 숙여서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 장유선양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양가 부모님과 오늘 축하하러 오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남편 신랑 되시는 박성우분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네. 이어서 두 사람의 사랑의 신부로 예물 교환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가 끊어짐이 없는 완벽한 원을 그리듯 이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신랑님으로부터 신부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신부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신랑님께 반지를 띄워주세요. 예비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 여러 예비들을 모신 가운데 성스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청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청혼 선언은 신랑 박성은 군과 신부 장유선양은 하나님 앞과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의 주제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분들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2월 8일 주례 권우 목사. 이제 두 사람이 존경하는 주례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의 좌우명으로 가져와야 할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오늘 우리 수리대 은혜 안에서 복된 결혼식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은 교회와 사회에서 훌륭한 명문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역시 자녀들 역시 이 사회 어디에 배우라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교육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부합하여 교회와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많은 하객분 앞에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된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성령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도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많은데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조건적인 사랑,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랑은 우리 옆에 있는 신부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옷을 갖고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오늘 신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동안 옆에 있는 아내를 따뜻하고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어떤 능력면에 우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이요 동질이요 능력의 차이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해지고 온 세상에 싸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능력적인 차이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즉 질서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 때에 남편의 갈비대로 만들었습니다. 옆구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내는 남편보다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언제나 옆에서 함께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서는 분명하게 서로 옆에서 일생을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세우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훌륭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배롭게 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 사회에 어디 가서도 명문가의 가정답게 훌륭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직무를, 아내는 아내의 직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며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양과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오신 것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신랑 신부도 양과 부모님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하객들로부터 사랑받고 기가 막히는 복된 이 두 사람이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간이 될 소중한 주에서 말씀해 주신 주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새롭게 탄생한 한 쌍의 부부를 위하여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축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가는 신랑 박성훈 군의 절친인 유병일 군이 부르는 Can't Help Falling in Love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네. 레빈 여러분께 인사. 끝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한 신랑 신부의 힘찬 행진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나가신 분 하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를 대신하여 신랑 박성훈부와 신부 장유선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피로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피로연과 함께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되셨습니다.